My name is Di Andrews and performer of Mind Over Body Phenomenon. 이름 심지어 이름도 다이예요, 다이.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세 번째 주인공은 차력의 명수입니다. 날카로운 물건의 매력을 느낀다는 다이는 적성에 딱 맞는 아찔한 공연을 즐기는데요. The Bed of Nails is a real classic in mind over body performance, but I wanted something a little bit more extreme. 아니, 이 형은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무엇보다 더 위험천만한 걸 원한다는 다이 형이 준비한 건 바로 마체테 칼? 아! 나 싫어! 안 돼! 제발! 아, 나 안 볼 거야! 배! 물 올려! It's your time! 심리학자는 시청의 주의 바람. 그 보는 사람이 다 떨리네! 진짜! 아우 다이 형, don't die. 아우! 왜 그래? 진짜 흉내라도 내면 안 될 일인데 이거. 하지만 칼 위에서 망치 맞고 살아남은 다이의 진짜 특기는 따로 있습니다. The first time you swallow it, it's frightening, obviously. What is it? Where is it coming from? Can I make it stop? 다이의 진짜 특기는 바로 칼 삼키기. 아니 형, 그러다 죽어! 아, 이거 마술이지. 이거 줄어드는 저인 디스커버리죠? 엑스레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처럼 못 보고 못 믿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이 형 목숨을 보여줄 엑스레이 영상! 어우! 나 토할 것 같아. 칼이 내려간다. 쭉쭉쭉쭉. 어우! The biggest danger is if you puncture your stomach or the lining of your esophagus itself, at which point the digestive fluids from your system pour out and start digesting the inside of your body. You have 20 minutes to live at that point. 그러니까 결론은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아, 너 꺼내! 멈추지 않는 불도저 같은 남자, 다이 형. 아, 이거 왜 자꾸 놓쳤다 해준 거야? 아이씨.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도전을 시작합니다. 특기를 살려 칼을 삼킬 거라는데 그 칼이 한 120도 정도 휘어있다고 하네요. 도전 직전 한껏 긴장한 다이 형. 아무래도 휘어있는 칼이 반듯한 칼보다 장기를 찌를 위험이 더욱 높기 때문이겠죠. 아, 저 각도로 들어가면 저기 뒷목으로 나오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될 도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서서히 입안으로 사라지는 칼. 아, 저거 몸을. 잠깐만, 몸을 칼 각도로 휘잖아, 이렇게. 보이시나요? 정확히 입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20도로 흰 칼은 식도를 지나 갈비뼈 하단까지 쭉쭉 내려가는데요. 뺄 때도 조심조심. Unbelievable! 이렇게 다이 형의 도전 대성공! 남들은 심쿵시켜놓고 본인은 편안한 다이 형. 여러모로 정말 대단합니다. When performing these feats, the pain never goes away, but you begin to understand how much of the pain is a mental aversion to the physical sensation. And when you are able to really be with it, then it will no longer bother you.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